플레이오프를 가기 위해 좀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좀 정말 아쉽게 진 것 같아서 네, 아쉽고 네, 다음 경기 잘 준비할 생각입니다. 저도 오늘 경기는 되게 할 만했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아쉽게 져가지고 다음 경기 잘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그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딱히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냥 남은 대진 다 이길 생각으로만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네, 한끗 차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, 다들. 그래서 저희 할거잘 준비할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. 저희 선수단 다 같이. 네. 사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중반 그 후반까지 집중력이 저희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끝 무렵에 마무리를 할 때 좀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 같아서 네, 그 부분이 가장 아쉽고 네, 3경기 같은 경우는 네, 저희가 급해지는 조합이라서 초반에 좀 잘 못 굴린 점이 네, 좀 수업을 좀 의식하는 과정에서도 실수가 많이 나왔고 네, 거기서가 좀 패인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. 네, 준비 과정 속에서는 네, 두 선수 다 준비를 해왔고 변수는 딱히 없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. 일단 광종이 상체가 엄청 단단히 자란다고 생각을 해서 네, 거기서 저희 상체도 그만큼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보다 좀 잘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잘할 거 좀 잘 준비해서 갈 생각입니다. 딱히 뭐 해나 선수만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저희가 끝낼 수 있는 판단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서로 뭘 해줄 거고 이제 어떻게 끝낼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좀안 나눴던 것 같아서 그래서 해나 선수가 살짝 급해진 것 같은데 네. 그거는 제가 볼 때 선수 본인도 노력하겠지만 팀적으로도 잘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서로 어떻게 끝낼지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딱히 뭐 해나 선수 때문에 졌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좀 다 같이 못해서 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다 같이 발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오늘 좀 아쉽게 진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내일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도 오늘 되게 아쉽게 졌지만 그래도 되게 경기력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 선수단들한테 다음 경기 잘해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.